안 하겠네. 안녕하세요, 담비스입니다. 자, 오늘 먹어볼 건 이마트에서 판매하는 플래시클럽 깐풍기 되겠습니다. 닭고기 튀김이죠. 거의 뭐 깐풍기라고 보시게 되면 탕수육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는데, 탕수육은 돼지고기지만 요거는 그 닭의 살을 발라가지고요 튀긴 다음에 사천 요리식으로 좀 매콤하게 만든 거를 깐풍기라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. 전자레인지 40초 정도 돌리시면 되겠고요. 175g에 칼로리 높네요. 줄넘기 1시간짜리 되겠습니다. 토마토 페이스, 저 탕수육 만들 때도 소스에다가 그 저 토마토 넣고 그러죠. 토마토 케첩 뭐 들어가 되어 있는데, 통통 치킨 뭐야? 자, 되어 있고 천 바움 카페에서 1,800~3,000원대 정도 되는데, 이게 제품들이 이렇게 마음에 드는 것도 있고 별로인 것도 있기는 하더라고요. 자, 영양 성분도 표시가 되어 있네요. 나트륨이 65%, 지방이 저 당류가 14g, 지방하고 포화 지방, 콜레스테롤 등등 상당히 높습니다. 양은 얼마 안 되지만 좀 자극적인 그런 느낌인 것 같고요. 자, 전자레인지 데워서 먹었는데 전자레인지가 집에서 고장이 났어요. 그냥 먹어야죠. 뭐 사무실에서 가서 돌려올 수도 없고. 자, 이렇게 잘 안 까지냐. 자, 기름, 고추기름을 넣었다. 자, 그냥 먹는 게 좀 아쉽긴 하지만 뭐 어차피 전자레인지 돌린다고 해서 뭐 바삭함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니까 뭐 차게 드셔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고요. 자, 솔직히 편의점이나 대형마트에서 이런 거 같은 경우 바로 튀긴 거 아니고 좀 실망하는 경우가 많은데, 이게 뭐 만석 닭간 정도 아니고. 자, 한번 먹어볼까요? 조금 짜다 싶은 생각 들고요. 전자레인지 안 되어서 그런지 조금 단단한 느낌? 그리고 이렇게 보시다시피 고기 들어있고 껍질 들어있습니다. 이게 편의점에서도 뭐 탕수육물이 나오긴 하는데, 탕수육 같은 경우도, 탕수육도 그렇고 그냥 후라이드 치킨 같은 경우도 종종 드셔보시게 되면 바삭함이 없어서 아쉽긴 한데, 이뭐 깐풍기나 양념치킨 같은 경우에는 뭐 그때 그 양념 때문에, 근데 매콤하다. 굳이 뭐 바삭한 게좀덜 해도 크게 뭐 후라이드나 탕수육보다는 덜 느껴지는 것 같고요. 근데 맵긴 하다. 또 땀이 슬슬 맺히고 있고요. 고추들 묻어있다. 떼서 먹어야겠다. 이러면서 치킨 좋아한다고 요즘은 치킨이야! 라고 하겠지만, 먹으면 또 무진장 맵다고 할것 같아서, 매운 거 싫어하시는 분들은, 피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. 예, 네, 요거 뭐, 솔직히 뭐 이런 거 드시는 것보다는 그냥 그 중국집에서 돈 조금 더 주시고, 작은 거, 요즘은 뭐 깐풍기나 탕수육도 뭐 소짜 그렇게도 팔기도 하잖아요. 그런 거 드셔보시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. 근데 또 나름 먹을만 합니다. 그 깐풍기 뭐 매운 소스 때문에. 뭐 그렇게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이니까 기회되시면 맛있게 드셔보시고, 오늘 하루도 깐풍기처럼 깐깐하면서 매콤한 하루들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. 화끈하게요. 여기니까 바삭하지? 안녕하십니까.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